날씨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합니다. 한동안 말랐던 땅에도 비가 내려서 가뭄을 좀 해소해 준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비가 안 와서 또 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마당에 깔아놨던 잔디들 다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못 주었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라고 하는 그 유전 회사는 정유하는 과정에서 물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또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물은 축복이면서 때로는 고난을,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성경에 나오는 그 물의 이야기들을 따라서 함께 여행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우리의 눈을 잠깐 모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새 뿌리는 이방 민족의 깃발로 세워지리라.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안식하는 곳은 영광으로 빛나리라.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서 이 말 이스라엘의 안전한 미래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내시고 비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끌어내십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처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바벨론에서 끌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희 대학원 동기 중에 하나가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곧장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코스를 한번 밟아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갔다가 그 친구가 놀랬다고 그래요. 요단강의 물 깊이가 20cm밖에 안 됩니다. 20cm면 발목 조금 올라온 복숭아뼈 정도 되어진 높이의 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학생이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 허구다. 어떻게 20cm밖에 안 되는 그 물을 뭘 가르고 말고 할 게 있냐. 그냥 신발 신고 지나가면 되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하나님의 기적이냐?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 20cm밖에 안 되는 물 깊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바다의 혀를 말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주의 사자와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을 누가 이기겠느냐?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영적인 해석을 늘어놓는데 그것이 이사야 11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셨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예언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기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nd the Lord will utterly destroy the tongue of the sea of Egypt.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셔버렸다. 무엇을? 이집트 바다의 혀를 부시셨다. 말리셨다. 주저앉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결같이 이 대목을 해만, 해고, 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 혀를 말리셨다. 홍해는 애굽의 자존심이고 애굽의 수다고 애굽의 방정맞은 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풍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너 내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고 혀를 마르게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11장 16절의 표현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사야는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정맞게 수다 떨고 있는 애굽의 입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것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시고 쪼개서 다시는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도록 그들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물을 가르시고 애굽의 자존심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건너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백성들은 흥에 겨워서 너무 감사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팔리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놓아두고 돌아서 광야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몇 달의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모세 주특기 있지요. 모세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급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40살 때 한번 해본 일입니다.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왕자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도망갑니다. 느비딤에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처럼 덤벼드니까 도망가는데 이번에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참아주었다가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에 상처가 자기에게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 잘못 껴들었다가는 내가 돌 맞아 죽겠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워놓고 애굽의 자존심, 홍해를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거기 서 있어라. 내가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것으로 반석을 치라. 이번에는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불리는 곳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충돌한 뒤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와 다툰 현장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또 다른 물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의 하나로 애굽의 혀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내 수고가 아니라 다툼이 떠난 그 현장 가운데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이 아니라 내가 깨서 나온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을 깨고 거기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물이 우리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던 때에 애굽의 혀를 말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손을 드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12장의 물의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애굽의 자존심이라면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의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요, 강가에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곳에 도시 문명을 세워갑니다. 역사책에서 배우셨지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일강 하구에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에 인도 문명, 중국 황하강에 중국의 문명, 황하 문명.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고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체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억압과 착취의 뒤에는 나일강 옆에는 피라미드가, 황하 옆에는 왕이 죽을 때에 살아있는 그의 옆에 사람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순장 제도가 일어납니다. 결국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곳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2장에서 그 거짓 문화, 거짓 문명을 해서 손을 흔드십니다. 그거 아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너의 찬란한 문화가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손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셨더니 바람이 일어나서 그 깊고 굵은 유프라테스 강 줄기가 시내처럼 다 나뉘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자유롭게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12장의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아닙니다. 아수르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면서 어찌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 선각자들만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겠다라는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 아수르 눈치나 바벨론 눈치 보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끌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때가 바로 있대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기는 하되 내가 손을 흔들어서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흩어버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는 자기가 식민 통치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그리고 한 무명의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울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억압받고 있지만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도 들고 계시는데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인치 20cm밖에 안 되는 물 속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다고 고백했던 아이처럼 이사야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12장 1절과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화를 내신 다음에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그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도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힌 것 없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나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때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포로 생활할 것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또 다른 신앙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때를 갈망하는 사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미 속합니다. 그날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 기혼 샘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 붓고 감사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농사를 짓고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는요, 백성들이 자유할 때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3부 예배 시간에 둘러보니까 이제는 많이 떠나셨어요.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들 별로 안 보이시네요. 이야기만 들으셨죠. 저도 이야기 들은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땅 빼앗기고 우리 물건 다 빼앗겼을 때 내가 농사 짓는다고 그것이 다 나의 것 되어집니까? 다 수탈당했지요. 교회 종탑도 대동아전쟁 한다고 일본 군대가 다 떼어가 버렸습니다. 철이 필요해서. 그것이 식민통치 받는 입장입니다. 내 논에서 농사 짓고 그것을 자유롭게 수확해서 내 창고에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은 자주 독립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땅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 기온샘까지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위에다 붓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이 농사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땅이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노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떤 하나님? 교만한 애굽의 바다 혀를 잠재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는 저 완악한 바벨론을 꺾으시고 유프라테스 강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온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울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도 감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앞으로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그 제단 위에 기온의 샘물을 떠다가 초막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처럼 길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물은 사람이 수고해야 가져올 수 있는 물이에요. 기온샘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들고 와서 제단 위에, 그 높은 제단 위에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어지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 물이지요. 댐을 만들고 물을 거기다 저장했다가 물이 부족할 때 끌어다 쓰면 됩니다. 그 물도 없으면 어디 거 써요? 지하수 퍼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라고 그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모르면 문맹이고요. 물에 대해서 모르면 물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다 끌어올려서 먹고 나면 지하수 물이 다시 채워지는데 한 세대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서 지하수 다 끌어 먹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물이 없는 부족국가가 되어버린답니다. 또 하나 지하수는요 항상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려다가 먹을 뿐만 아니라 제단에 부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그 지하수 셈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솟아나는 물이에요. 휘다토스 할로마이라고 하는 물입니다. 시추궁을 뚫으니까 거기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가서 기대기만 해도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 인생이 튀어오르고 솟구쳐 오르고 마치 스프링이 튕기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서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예화가 하나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증된 장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것 가지고 만족했습니다. 동전 주면 그것이 만족하고 밥그릇 갖다 주면 그것이 배부르고 거저뜨기 하나 걸쳐주면 등이 따뜻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신원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었습니다.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앉은뱅이의 가슴 속에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데 이제 더는 사람들 보지 않고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이야기요.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앉은뱅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뛴다라고 하는 이 말과 솟구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달리 되었을 뿐이지 주님을 만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가 스프링에 튕기듯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안 했습니다. 성극을 보면 혹은 기독교 영화를 보면 이 대목을 만들 때에 앉은뱅이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 아프신 분들 아시지요?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발목 재활훈련하고 무릎 재활훈련하고 그 아픈데 다리 꺾는 연습하고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리면서 그 연습하다가 걷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요. 앉은뱅이가 베드로가 말하니까 정말 되나 발목도 돌려보고 무릅도 꺾어보고 그러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걸으랍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면 스프링처럼 그가 튕겨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말 듣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튕겨 일어났대요. 그리고 뛰었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예화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거하기만 하면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앉은뱅이의 인생이 아니라 뛰어오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뭄을 해결해 주는 그 핏줄기도 참 감사합니다.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해방의 소식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빗줄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묶였던 우리의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안진맹이가 뛰어오르듯이 솟구쳐 오르는 삶, 뛰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의 키워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